자, 그럼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퀴즈를 몇개 드릴 테니 한번 다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. 자, 1번. I blank to America last year. 에서 to blank 자리에 went, have been 이라는 옵션이 주었을 때 뭐가 맞을까요? 자, 앞에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. 둘 다 쓸 수 있지 않냐. 왜죠? 자, 작년에 last year 내가 미국을 갔었어. 그냥 사실이죠. 내가 미국을 간 사실을 얘기할 때 I went to America last year 할 수 있고 I have been to America last year 뭐죠? 작년에 미국을 가봤지 하는 경험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이런 질문이에요. Did you finish your project? Do you have time now? 라고 물어봤어요. 자, 너 프로젝트 끝냈니? 그래, 지금 시간 있니? 했을 때 Yes, I finished or Yes, I have finished my project already. 자, 뭐가 들어가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시나요? 네, 신은 already라는 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은 여기서는 have finished를 원하면 훨씬 많이 쓸 거예요. 왜냐면은 자, 프로젝트를 끝냈니? 그래서 너 시간 있어? 네, 끝냈고요.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. 그 동작이 좀 강조가 되고 그 동작 자체가 실은 현재 시간이 있다는 영향까지 미치죠. 그렇기 때문에 I have finished를 훨씬 많이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I did my homework 안 하고 숙제했을 때 Yes, I've done my homework 라고 많이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. 자, 이런 거예요. 이건 아마 라푼젤에 있었던 예문인 것 같기도 한데 I 하고 blank 하고 to stay here with you 라고 드렸어요. 자, 옵션은 make a decision, have made a decision. 자, make a decision 어떤 결정하다라는 수거죠. 그래서 내가 여기라 너랑 머물기로 결심했어. 자, 한국말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결심했어 과거지만 실은 여기서도 힌트를 얻으셨나요? made a decision보다 have made a decision을 훨씬 많이 써요. 그 이유는 그 결심을 해서 지금 너랑 머물기로 결정이 난 거죠. 자, 그 동작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 동작 현재와의 영향도 미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어민들은 have made decision을 훨씬 많이 쓸 거예요. 자, 두 개만 더 해보죠. I can't believe she blah blah my sandwich와 I couldn't believe she blah blah my sandwich에서 자, 앞에 부분은 ate had eaten 두 번째도 ate had eaten을 둘 다 드렸을 때 앞 문장은 무슨 답을 고르시겠어요? 그녀가 내 샌드위치를 먹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. 이 부분이죠. 자, 여기서는 실은 had eaten은 쓸 수가 없죠. 왜냐면은 과거 완료를 쓰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? 과거 시점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 시점이 딱히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te가 더 적절하고요. 두 번째에서 굳이 고르라면은 I couldn't believe she had eaten my sandwich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couldn't라는 과거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. 그 이전에 그녀가 샌드위치를 먹었다니 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had eaten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had eaten을 골라야 되는 거죠. 자, 이거는 실은 과거 완료니 현재 완료니를 구분하라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하나 나갔었던 거고. 자,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요거 해보죠. What blah blah today? 그래서 제가 옵션은 did you do? Have you done? 라고 했어요. 자, what did you do today와 what have you done today는 실은 둘 다 될 수 있어요. 답은. 차이는 뭘까요? What did you do today?는 그냥 너 오늘 뭐 했니? 그래서 오늘 너 그냥 뭐 하고 살았니? 라는 걸 사실 한 행동을 뭘 했니? 라고 물어보는 그냥 단순 질문이고 What have you done today?는 무슨 말이죠? 너 오늘 대체 무슨 짓 했니? 너 오늘 뭘 했니? 자,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그 행동 도대체 뭐 했어? 라는 질문을 같이 내용의 누앙스를 담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What did you do today?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얘가 무슨 뭐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만들었을 때 What have you done today?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는 누앙스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문법적으로, 문법적이 아니라 말로는 실은 다 뭐 했니? 했다. 라는 거지만 그 안에 갖춰진 누앙스가 조금씩 다르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 시제가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제가 지금 영상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부분에서 라푼젤에 들어있는 완료 시제들을 쫙 한번 정리해보면서 그 문장 문장에 도대체 왜 얘네들은 여기서 현재 완료 진행 아니면 과거 완료를 썼는지를 우리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.